94쪽 갑니다. 기묘 24년이라 왕이 붕하고 찬왕교의 입하담 안왕제위 26년이라 경인 11년이라 전화의 천지 강공어해상하야 자식 일성으로 봉선사담 임진 13년이라 제전화의 구위제후원을 위문후 위지청어 왕급제후하니 왕이 허지하담 갑오 15년이라 위문후 흥하고 태자 격이 입하님 시위부람 무후의 부서하이하 중요할세 고위오기왈 미제라 선하지구염 차는 위국지에 보야로다 대발체덕이요 불체험이니이다 서계 삼묘시는 좌통정 우팽이로되 덕의 불수원을 우멸지하시고 하걸지거는 좌하제 우태화코 이거리제기남하고 양장이 제기부코대 수정불인이연을 당이 방지하시고 상주지국은 좌맹문 우태행이요 상산제기북하고 대하경기남후대 수정부덕이연을 무왕이 살지하시니 유차간직헌데 제덕이요 불제허민이 약군 불수덕이면 추중지니 개척국야니다 무후알선탐 기묘 24년이라 여기 기묘 24년이라는 게 저 주석을 보니까 BC 402년이에요. BC 402년. 그러면 지금이 2009년이니까 얼마인가요? 2400년 전인가요? 그지요? 2400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기묘 24년에 왕이 붕하고 왕은 여기 주나라 천자를 말해요. 왕이 붕하고 자안왕교입하다. 그 아들 안왕이 안왕교라는 분이 이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안왕 제위 26년이라. 안왕의 이름은 교고 위열왕의 자식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통감을 볼 때 뭘 보냐면 제위 기간을 보고 그 제위 기간에 여기 역사에 기술된 가장 굵직굵직한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 보통 임기가 몇 년이죠? 그렇지요? 그런데다 비하면
재위 기간이 26년이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을 역사에 기록할 만큼 했냐 이거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통감을 보실 때, 아, 이 역사에서 이 수많은 역사를 축약해서 딱 집어내는데 무슨 얘기를 썼는가? 그쓴 의도가 무엇인가? 과연 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재밌어요. 여기는 바로 그 천자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다시 제후가 이제 왕이 됐다라는 얘기만 한줄딱쓴 거예요. 김윤현에는. 그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뭐한걸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년이, 2년이 지난 그 경인년, 경인 11년이라. BC 391년이에요. 전화 천재강공허 해상하야. 전화라는 사람이 제나라 강공이라는 임금을 해상으로 옮겼어. 옮겼다는 건 뭐예요? 내쫓은 거예요. 내쫓고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해서 뭐 했냐면은 사식일성으로 봉선사하다. 그 사식일성. 옛날에 성 단위로 이렇게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의 성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그 봉선사. 선조의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하고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서는 이제 2년 지난 뒤에 389년 임진년 13년이라 제전화 구위 제후원을. 제나라 전화라는 사람이 구위 제후원을. 제후가 되기를 구하거늘. 자기 임금 내쫓고 이제 제가 제후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거늘 위문후 위지청어 왕급 제후하니 왕이 허지하다. 위나라 문후가 그 역할을 맡은 거지. 이제 위나라 문후가 위지청어 왕급 제후하니 그 천자한테 천자와 여러 제후들한테 그 전화를 제후로 만들어 주십시다라고 청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세력을 끼고서 이렇게 임금한테 하니 왕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허지하다. 왕이 허락하다. 딱한 줄이지만, 한 줄이지만 거기에 비춰지는 내용은 그 당시 왕이 힘이 없었다는 것. 그거를 남기는 글이에요. 여기는 사건 없이 그런 얘기만 딱딱 있잖아요. 그렇지만 읽을 때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허수아비 왕 노릇을 했다. 그 말이야. 갑오 15년이라, 이제 BC 387년. 위 문후 흥하고. 그러니, 아까 전화를 제후로 삼아주자고 했던데, 악역을 맡았던 위 문후가 흥하고, 죽고, 이제 제후가 죽는 것을 흥이라고 그래요. 천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붕이라 하고, 그리고 논어에서 읽었지만, 군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뭐라고 했죠? 군자졸. 마칠졸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죠? 선종이라 한댔지요. 선종은 지난 우리 시경 시간에 배웠지만, 영종이라 한댔지요? 착할 영자. 착할 영자를 착할 선자를 썼는데, 선종이라는 말은 선시선종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작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신 분. 거기서 나온. 이 문후 흥하고 태자 격이 입하니 시위 무후라. 위나라 문후가 돌아가시고 그 태자였던 격이라는 분이 입하니 그 제후 자리에 오르니 시위 무후라. 이분이 바로 위무후예요. 무후 부 서하이 하 중유할세 무후가 서하 서쪽 하수에 배를 띄우고 하 중유 중유로 내려갈 적에 이제 물 흐름을 따라서 그냥 하 하라는 것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물길 따라서 그냥 내려가면서 고위 오기 말 곧자는 이렇게 돌아볼 곧자예요. 돌아보며
오기에게 말하기를 미제라 사나지고요 차는 미국지 보야로다. 좋구나 아름답구나. 응? 산과 하수의 견고함이요. 여기야말로 정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지구나. 차는 미국지 보야로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위나라의 보배로다. 대왈 제덕이요 불제험이니이다. 그러자 오기가 대답하기를 그 여기 차는 위국지 보야로이다. 을소이다 이랬죠? 이 보배로운 것의 실체가 어디 있냐면 덕에 있는 것이지 그 험난한 험고한 것에 그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석의 삼묘씨는 좌동정 우팽이로되 덕의 불수원을 우멸지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거지요. 옛날 삼묘씨는 서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삼묘씨는 좌측으로는 동정우수를 끼고 있고 우측으로는 팽이라는 그걸 끼고 있었다 이거죠. 팽이도 다 이게 강 이름인가 호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랬지만은 덕의 불손을 덕과 의를 닦지 않거늘 멸지하시고 위임금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렸고 하걸찌거는 하나라 걸림금이 살았던 그곳은 좌하제 좌측으로는 하수와 제수가 있었고 우측으로는 태산과 화산이 있었어. 산하니까 지금 산하로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거기도 팽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궐이 제 기남하고 이궐이라는 것이 또 그 남쪽에 있었고 양장이 제 기북호대 양장은 우리 구절양장이라고 하잖아요. 꾸불꾸불해서 감히 모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양장은 또 그 북쪽에 있었지만 수정 불인연을 정치 다스리기를 어질지 못하게 하거늘 즉 사람들한테 어질지 못하게 잔인하게 하거늘 탕이 방지하시니 탕이 방지하시고 탕임금이 추방을 해버렸고 상주지국은 상나라 주 이게 폭군 주지요. 상주의 나라는 좌맹문 좌측으로는 맹문이라는 데가 있었고 우측으로는 태행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또 상산은 제기북하고 상산은 또 그 북쪽에 있었고 대하 경기나무대 저 큰 그 하수가 그 남쪽을 경과했지만 수정부덕이라 정치를 하되 덕 응? 정치를 다스리되 덕으로 하지 못하거늘 무왕이 살지하시니 무왕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으니 유차 관직헌데 제덕이요 불제험이니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보건대 덕에 있는 것이지 험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야, 군, 불, 수덕이면 만일 군주께서 덕을 닦지 못하신다면 주중지인이 개 적군냐니이다. 오늘 요 구절만 알고 가실래요? 군, 불, 수덕이면 주중지인이 개 적군야라. 한 구절 알고 가실 수 있겠죠? 만일 군주께서 덕을 닦지 않으신다면 주중, 즉, 이 배를 타고 지금 하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적국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국이다. 그러자 무후왈 선타 무후가 말하기를 좋구나